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급에 대한 이야기. 제가 저번 달에는 월급을 많이 받았잖아요. 무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받은 금액이 16만 7,475엔이었어요. 거의 170만 원 돈을 받았었죠. 그땐 돈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. 막 먹고 술 마시고. 아! 근데 6월달부터 갑자기 시프트가 많이 줄어드네? 이러다가 나 다음 달에 위험한데?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. 7월 10일에 받은 월급 명세서 이건데요. 처참합니다. 근무일수 16일. 16일밖에 일을 안 했어요. 미쳐버려. 일한 시간? 104시간. 그 전달에는 175시간 일했는데 6월에는 104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. 그리고 소득세가, 일을 별로 안 하니까 소득세도 조금 되더라고요. 소득세 990엔 뗐어요. 그래서 식대랑 소득세 다 빼고 받은 금액이 99,133엔. 167만원 받다가 99만원 받으면 사람이 힘들어지네요. 힘들어져요. 많이 힘들어졌어요.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이번 달. 이번 달은 일을 더 안 했어요. 하고 싶다고 했어요. 늘려달라고 했어요. 점장님, 텐초, 와타시, 이빠이 하다라키타이 데스. 시프트,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. 와타시와 25시간 とか 30시간 ぐらい 欲しいです. もっと働きたいです. 私 お金足りないです. 안 넣어줘. 8월부터 넣어준대요. 7월까지 뭐가 안 된대요. 제가 뭐가 있대요. 뭐 뭔지 모르겠어요. 7월이 지금까지 일한 게 오늘이 7월 22일이거든요. 지금까지 53시간 일했고요. 그럼 53,000엔?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나온 시프트가 플러스 11시간이에요. 그러면 64시간. 거기서 막하나에 빼. 소득세도, 소득세는 나오지도 않겠다. 어쨌든 막하나에 뭐안 뺀다 쳐도 그럼 64만원이잖아요. 64만원. 반값 4만엔. 24만원 남죠? 친구한테 돈 갚아야지. 카케모치가 시급한 시점인데 제 머리 색깔 보세요.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요즘. 여러분, 역시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네요. 네, 저 어쨌든 결론은 이번 달에는 99만원 받았고요. 다음 달에는 64만원 받을 계획이에요. 월급을. 파이팅이다 미냐. 지금 워홀하고 계신 분들도 파이팅이요. 미쳐버리겠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.